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에 33번 빈칸 추론 여기에 오타가 있는데 갈등입니다. Primates 어떤 영장류냐면 intend to avoid conflict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또는 피하고자 하는 영장류. 우리 영장류 하면은 인간과 함께 고등동물이죠. 대부분의 영장류는 텃세를 부리는 습성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한다. 우리도 그렇지 않니? 인간도 불편한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걸 피하려고 하잖아. 영장류가 그러하다는 거야. 인간을 포함해서.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초기 영장류 연구들은 assume that 하면 that 이하라고 가정했다. 초기 영장류 연구들은 that 이하 뭐냐? 영장류들은 매우 territorial 이라는 거죠. 고도로 territorial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텃세를 부린다 자기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groups 집단은요 would fight 싸울 거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들을 영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과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죠. 그렇게 가정했대요. 그럼 얘네 가정이잖아. 가정이니까 이제 우리는 안다. 두 번째 문장에서 We now know that. 우리는 뭘 알아요? 대부분의 영장류들은 are not what we would call territorial. 텃세를 부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겹친대요. Overlap. 뭐라며? 어떤 지역이랑 겹치냐면 다른 같은 종이 사용하는 다른 집단의 영역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rea라고 하는 것은 지역 또는 얘도 영토의 의미가 있으니까 territory. 얘와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면 A라고 하는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B라고 하는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영역이 겹치잖아. 이게 오버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그럼 뭔데? 번 나왔지. 공간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같은 종의 집단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avoid, 피하는 거야. being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어. though not always. 항상 그렇진 않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피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자들이 have argued that 뭐라고 주장해 왔어? 앞에서 말한 이것은 방식이다 하나의 어떤 방식?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The risk of conflict and violence between group 집단 간의 갈등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갈등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어. 그래서 this is not to say that 이것은 앞 문장은 that 이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래. 뭔데? 만약 한 종이 spend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사용한 거야. watching primate 만약에 한 연구자가 충분히 봤어. 영장류를 관찰할. 그러면 she wants it two group 두 그룹은 부지 않겠지. coming together over a contested area 경쟁이 있는 지역에 함께 오는 두 그룹을 보는 게 아니야. 왜? 하나만 충분히 봤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Putting on a big show for each other. 각각의 각 서로 다른 종에 있어서 과시하는 거거든. Putting on a big show. 그리고 lots of hooting, 막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거, hollering. And maybe even some fighting. 싸움까지도 볼 수 없다는 거야. 자, 봐. 만약에 건이가 A 집단만 연구해. 그치? 그러면 B 집단을 못 보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갈등은 can result in a serious injury,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어. 집단 간의 갈등은. 하지만 rarely do라고 하는 건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한다는 얘기예요. Just as within group, 집단 내에서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집단 간의 갈등도 종종 해결된다. 뭘 통해서? 전치사. negotiation, 협상과 avoidance, 회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상, 회피를 통해서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거죠. or just running away, 달아나는 것에 의해서도 역시 해결돼. running. severe violence and aggression, 심각한 폭력이나 공격, 그 집단 간에 그것은 드물어. 그리고 seldom, 거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아. 왜? 피한다고요. 협상이나 회피를 통해서 심각한 폭력 그리고 심각한 공격 따위를 피한단 말이야. 그래서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셀덤이 붙은 거예요. 네, 영장류의 특성, 텃세를 부린다라고 가정이 왔지만 실상은 두 집단 간에 공유되는 영역이 많고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걸 피하고 그럼으로써 협상과 회피를 통해 갈등을 피하는 수단이 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훔쳐간 도둑한테 쫓아가서 그 도둑을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다른 원숭이의 털을 뽑아주면서 회유하거든. 원숭이 제일 좋아하는 게 털 골라주는 거네. 그런 식으로 어떤 협상도 보여준다. 실제로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특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번은 또 빨리 풀어보시죠. 34번이요.